서울의 한 행정복지센터. 대민 업무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민원실의 하루를 관찰해봤습니다.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는 최근 5년간 50% 증원됐습니다. 하지만 업무는 4배 증가해 1인당 업무량이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비용을 안 해요. 제가 구청으로 갖다 주면은 네. 구청은 바로? 그래 아버지 그냥 바로 해도 돼요. 그럼 바로 구청으로. 구청으로. 네? 네? 이번 주 9회까지. 그러니까 기다려보시라고. 네, 기다렸다가 안 오면 안 와봐주라고. 네? 네. 욕설보다 여기 앉아서 뭐 하는 일이 뭐냐 좀 이런식? 그냥 말 좀 그런 거. 아, 그런 말 들을 때는 어떠세요? 기분이 안 좋긴 하죠. 공무원들의 감정 노동 상태가 위험 수준이라는 정부의 첫 실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누구야? 아니 구청 들 말이네. 오늘 특별히 들어네. 아니 사람을 귀찮게 하니까. 바빠도 해줘야지 바빠도.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시면 누구야 도대체가 지금 궁금하네. 정말 민원이 상대하는 게 상상 초월로 생각보다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지금도 지속 중이고 악몽도 꾸고 어떻게 해서 들어온 곳인데 버텨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저도 내일은 어떻게 하면 잘 탈출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악성 민원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고 담배를. 하지만 공무원법에 의해 친절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을 응대하느라 업무를 보기 힘들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는 해줄 수 있는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아무리 융통성을 발휘해도 없는 법을 만들어내라는 사람이 많거든요. 뭐 욕설을 일삼는다든지 뭐 굉장히 그런 모욕적인 발언 일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하루에 그런 게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제가 막상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뒤로도 그냥 항상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저거 생겼고 뭐 안 사울려 하죠. 무조건 뭐 아니 무조건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민원이 원하는 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뭐 정부에서는 적극 행정 얘기하지만 내가 적극 행정해본 들 도라는 건 내한테 피해밖에 없거든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민원 공무원 보호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고 민원실의 안전요원 배치 같은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령에 담았습니다. 이후 안전 사각지대로 불리는 민원실에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통장 저보고 약간 경계하는 눈빛이 보이는 데 초창기 엄청 많았거든요. 없다가 생겨가지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예산상의 문제로 일선 주민센터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흉기를 들고 오신다고나 하시면 그런 분들은 어쨌든 외모 불편으로 상대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직원분들의 해강각에 시간을 끄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안전가림막이나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를 구비한 곳도 늘어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하는 건 줄어드셨어요. 아니면 짧게 끝나고 가시거나.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전화로. 전화로
여기서 한 3, 40분 풀고 가야 되는데 못 푸니까 이제 전화로 한 시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종종 있긴 있어요. 그래도 앞에서 직접적으로 위협 가해지는 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진짜 화가 나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분들은 그냥 이게 있던 어떤 벽 뚫고 표처럼 그냥 바로 지킨이거든요. 이 안으로 그냥 막 다 들어오거든요. 심지어 이제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이쪽 뭐 있으나 많아요. 저 구멍 있다 싶으면 그냥 막 그냥 다리로 들어와 버려요. 전문가들은 악성 민원 발생 시 공무원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실질적 억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악성 민원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행정 서비스와 관련돼서 거의 모든 정부 조직들이 이 행정 제도를 이용한 민원인들 중심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 응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지, 고질 민원 또는 악성 민원이 이게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공무원 인권의 침해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못한 것입니다. 고객 서비스 마인드보다는 이런 악성 민원이나 고질 민원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법적 강제력 같은 경우에는 악성 민원 발생 시 기관장 명의의 고소고발을 강화하고 민원처리법 4조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기관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홍보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공무원 조직 자체의 인식 개선도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러한 좀 두 가지 방향에서의 홍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시작한 공직이지만 비합리적인 악성 민원 앞에서 그 사명감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언제든 악성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공무원의 삶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하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공무 방해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의무도 칩니다. 이것이 법이 정한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입니다.